자,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539페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개념이 나오죠. 개념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설명이 나오고 형질이 나오는데 예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병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을과 만나가지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면서 그 매매 대금 중에 1억 원을 우리 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중요한데. 자, 그래서 돈을 갚기 위해서 을과 매매 계약한 사람, 돈을 주라고 시킨 사람, 요 갑을 우리가 요약자라고 합니다. 또 돈을 줘야 될, 1억 원을 줘야 될 채무자를 우리가 낙약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요 병, 병을 우리가 수익자 또는 제3자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고 누가 제3자 수익자인지가 머릿속에 꼭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책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그럼 우리가 그냥 예로 기억하시면 돼요. 돈 주라고 시킨 사람 요약자, 돈 줘야 되는 사람 낙약자, 돈 받는 사람 수익자 이렇게 예로 기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돈을 준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우리가 수익관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다. 이거 우리가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해요. 교재는 이제 보상관계로 되어 있는데 보상관계, 기본관계 같은 말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왜 갑이 을에게 1억 원을 주라고 했느냐? 병으로부터 1억을 빌렸기 때문이다. 갑과 병과의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보상관계, 기본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수익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 그다음에 대가관계가 누구와 누구 사이인지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와야 돼. 그래야 책이 이해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요약자, 낙약자, 수익자가 누구고, 기본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 누구인지를 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예로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어차피 얘는 제가 설명드린 이 예에 하나가 나올 테니까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내용은 끝난 거예요. 첫째, 기본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무효면 을은 매매 대금을 안 줍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가 취소돼도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안 주고요. 또 만약에 을이 갑에게 동시이해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병에게도 동시이해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이 수익자는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통정어휘 표시할 때 이런 거 있죠. 제3자란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제3자라고 하고 제3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였죠? 새로 와야 되는 거잖아요. 자, 병은 갑과 을이 매매계약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새롭지 않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에요. 선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라면 을은 병에게 매매 대금을 주지 않고요. 병이 선이라 하더라도 안 준다. 왜냐하면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억을 빌려줬다.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이 갑에게 전에 1억을 빌려준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계약대로 1억 원을 줘야 되는 거고요. 갑이 병에게 이미 돈을 갚았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계약한 데 1억 원을 줘야 돼요. 알아도 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내용입니다. 자, 병 수익자는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직접 을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을이 병에게, 병이 을에게 내가 그 돈을 직접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병이 을에게 직접 1억 원을 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고요. 또 을이 병에게 제때 돈을 주지 않는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심할 것은 요 매매계약은 갑과 을이 체결한 것. 따라서 병은 계약의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아닌 거죠. 따라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 스스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요. 취소할 수도 없고요. 또 원상회복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을 간의 매매가 해제가 됐어요. 그러면 원상회복해야 될 사람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과 을이지 병은 아니라는 거죠.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끝입니다. 뭐 추가되는 것은 뭐예요? 을은 병에게 수익의 의사표시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았다면 수익의 의사표시를 거절한 것을 간주가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히 되니까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가 중요합니까? 용어와 기본관계, 대가관계, 수익관계가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만 정리하십니다. 자, 이제 543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출제라성이 많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법률행위가 성립했고요. 유효해요. 유효한데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 거 우리가 취소라고 하죠. 따라서 취소라는 것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해제죠.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취소와 같습니다. 또 둘 다 형성권이에요. 둘 다 단독행위에요. 따라서 취소도 해제도 승낙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거고요. 취소도 해제도 일방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은 거예요. 뭐가 다르냐? 첫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행위에 대해서 합니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합니다. 따라서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니까 취소는 할 수 있지만 해제는 못합니다. 해제는 뭐에 대해서만요? 계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또 사유가 다릅니다. 자, 취소 사유는 제한 능력자 간 법률행위 취소할 수 있고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 존재해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또는 계약으로 취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취소는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정으로도 할 수 없고요. 계약으로도 할 수 없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요. 네 가지 사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거예요. 이에 반해서 해제는 그 해제 사유가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가 있고요. 또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도 있고요. 또 해제 계약 합의 해제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취소와 다른 거죠. 다시 말하면 취소 계약 합의 취소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지만 해제 계약 합의 해제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은 뭐가 되는 거죠? 대상과 사유가 다른 거고 약정 취소 사유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취소 계약이다 합의 취소라는 것도 존재할 수 없고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 네 가지 사유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재 잠깐 보시면 의에 나와 있죠. 유효한 계약을 소급주로 소멸시킨다.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해제라고 하고요. 성질, 일방조라는 의사표시니까 해제는 단독행위고 해제권은 형성권이 되는 거죠. 2번 해제와 구별되는 개념에서 1번 해제계약 합의해제가 나오는데 해제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지만 상방 간의 합의라는 것은 뭐예요? 해제계약 합의해제인 거예요. 따라서 이 해제계약 합의해제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를 않아요. 뭐 이런 사유 없이 그냥 당사자 간에 그냥 합의를 하는 거니까요. 다만 뭐는요? 제3자 보호 규정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합의 해제, 해제 계약에 대해서는 제3자 보호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민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 나와 있고 해제 조건 나와 있고 철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제권의 발생에서 뭐가 나오죠? 약정 해제권이 나오죠. 물론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권, 해제 사유를 미리 정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매매 계약하면서 쌍방 간의 계약으로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약정을 미리 해두면 실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승낙을 받지 않고 매수인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약정 해제라고 하는 거죠. 표준형 한번 읽어보시고 계약금 계약도 대표적인 약정 해제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죠? 법정 해제 사유죠. 우측 하단부터 나오죠. 정리해보죠.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채권법 총론제가 간단하게 진화하면서 채무불이행을 다루긴 했지만 자세하게 안 다른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그냥 정리하면 돼요. 자, 계약을 언제 해제할 수 있습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채무불이행이 뭐냐?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우리가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죠. 자, 이행을 못하게 됐어. 이행을 안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행지체. 자, 이행지체가 뭐라고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자,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그래야 되느냐? 예외적으로 이행지체 경우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내 이행을 해야 하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결혼식 날까지 와야지 의미가 있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런 행위를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이행지체라 하더라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거죠. 상대방이 안 하겠대요.
안 하겠다 놈한테 굳이 뭐할 필요 없어요? 최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서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채무불이행. 고의나 과실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우리가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자, 이행불능은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최고할 필요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여기서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 이행기가 도래할 필요가 없다. 두 번째,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도 필요가 없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어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면 이달 말일까지 기다렸냐?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행 불능이 됐어요. 고의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습니다. 그러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못하게 됐는데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행 불능의 경우에도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채무 불이행이 되려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해야 되죠.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자, 상대방이 동시 이행 항변권을 행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켜야 그 사람이 안 하는 것이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잖아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했거나 이행불능이라면 굳이 상대방의 동시 이행 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여기서 말하는 이행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죠.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니까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하지 않고요.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더 이상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위험 부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채무 불이행으로서 이행 불능의 경우는 불능은 후발적 불능 중에서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이행이죠. 하긴 했는데 완전하지를 않아요. 이 불완전 이행의 경우는 둘로 나뉩니다. 지금은 불완전하지만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하고 그래도 안 하면 해제할 수가 있고요. 지금도 불완전하고 나중에도 완성할 수가 없다면 추후에 완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채권자 지체죠. 자, 채권자 지체도 채무불행입니다. 누가요? 채무불행입니다. 채권자 측에서. 따라서 채권자 지체의 경우는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제하게 되는데 문제는 지체, 불능의 지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최고자. 채무자 측에서 최고를 하고 그래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그때 비로소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타이세. 자, 일단 여러분들 잊지 말 것은 법정 해제 사유하면
채무불이행이 떠올라야 되고, 채무불이행을 이렇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총 몇 가지예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안정이행, 채권자지체에서 총 네 가지입니다. 다른 사유로는 채무불이행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맨 앞에 신의성실 원칙이 됐어요. 그죠? 안 된다는 것이 원칙이다. 또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총 요 네 가지 사유가 되니까 이것도 꼭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고 있냐면 545, 546, 547, 548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549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해제권 행사가 나옵니다. 일단 이런 해제권이 있더라도 행사할지 말지 누구 마음이에요? 지 마음인 것이고, 해제권 행사 방법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다시 말하면 해제권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게 되는 거죠. 물론 3번 해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이 돼서 이미 효과가 발생했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2번 해제권의 불가분성이죠. 자, 해제권자가 여러 명이에요. 자,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계약을 소멸시키는 거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자, 해제권에 있어서 다수 당사자의 경우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제권을 행사해야 된다. 두 번째, 해제권이 한 사람이라도 소멸하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50페이지 오시면 해제에 뭐가 나오죠? 효력이 나와요. 1. 계약은 해제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실효가 된다. 따라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자, 이건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일단 기억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지 않고 보호가 됩니다. 다만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보호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순서를 조심하십시오. 순서.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병은 등기하고 해제가 됐죠?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으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병이 제3자로서 보호받기 위해선 등기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권리를 취득해야 돼요. 따라서 만약에 병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만 했을 뿐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 권리를 취득하지 못했다면 아예 제3자가 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되겠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를 했고요. 그런데도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귀하러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까지 했다면 병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의인 경우에만 보호가 되고요. 악의인 경우는 보호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 자, 551페이지 오시면 원상회복이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 효과가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해야 돼요. 잊지 말 것은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꼭 이자를 붙입니다. 이건 5%죠. 이자.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꼭 뭘 붙인다고요? 이자. 그 다음에 하단에 3번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자, 해제는 왜 했냐면 채무불이행에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위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니까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추가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겁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그죠? 해제가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고요. 해제는 왜 했죠?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해제했으니까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무엇도요? 별도로 무엇도요? 손해배상도 청구하게 되는 거죠. 552페이지 오시면 해제 효과와 동시행 관계. 자, 기억나시나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원상회복해야 되는 관계는 동시행 관계죠. 따라서 해제 효과로서 원상회복해야 될 쌍방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해제권의 소멸, 소멸 원인 특별한 건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제척기간에 걸립니다. 해제권은 형성권이므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고요.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고요. 해제권의 축산 소멸 원인에 대해서 1번 약정한 존속기간이 있다면 그 존속기간의 경과로 소멸될 수 있고 중요한 건 아니고 상대방이 최고죠. 상대방은 해제권자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 여부에 대해서 최고할 수 있고요. 최고 기간 내에 해제하지 않는다면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해제권자에 의한 목적물 훼손이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해제권자 스스로가 목적물 훼손 변경 가공함으로써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해제권자가 고의나 과실로 목적물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반환할 수 없게 됐다면 더 이상 해제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가피성이죠.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에서 전원으로 행사하게 되고요. 한 사람이라도 해제권이 소멸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해제권이 소멸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에 있는 기본 확인 문제 풀어보죠. 쌍무계약상 채무불이행이 불능인 경우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죠. 불능입니다. 그러면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1번 계약이 원시적, 객관적, 전부불능의 그 계약은 무효다. 원시적, 전부불능은 무효죠.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됐어요.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으면 이행불능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채권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다. 맞죠?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므로 3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 당사자의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의 이행불능이 됐어요. 자, 이거 유형부담입니다. 자, 그럼 유형부담인데 채권자가 수령지체 중 후발적 불능이 됐으면 누가 유형부담에 대해 채권자 매수인 무슨 의미였죠? 채권자 매수인은 후발적 불능인데도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 5번입니다. 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면 원상회복도 청구하고 별도로 무엇도 청구하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거죠. 5번. 채권자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이 해지고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 기본 이론 강의 및 심화 이론 강의는
다음 주에 종강하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주가 종강이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